국뽕이 좀 차오를 수 있는 뉴스를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 CES 참가 기업 중 5곳 중한 곳은 한국 회사.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미국이 아무래도 주최국이니까 당연히 많겠고, 바로 이어서 한국이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CES 혁신상이 이제 CES에 참가한 기업들 기술들 중에서 우수하다 그런 상인데, 국내 벤처 창업 기업이 117곳이나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자랑스러워지는 이런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또 놀라운 점이 리튼이라는 국내 이제 벤처 기업인데 사흘 만에 만든 제품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사흘이요? 생성 AI 요즘에 엄청 핫한데요. 그걸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 사례인데, 이미 뭐 오픈소스로 되게 엄청난 모델들이 나와서 조금만 파인튜닝 하면은 좋은 기술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지가 않습니다. 통정리를 하자면, 너무 이제 제품도 많고 전시도 많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재미있었던 좀 제품들을 뽑아서 조코딩배 CES 혁신 베스트 6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에서 차를 냈는데, 차를 좀 구매하려고 고민해보신 분들은 색깔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이번에 BMW에서 디스플레이로 마음 대로 색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를 요새 막 되었습니다. 냉장고 막 누르면은 막 색깔 바꾸는 뭐 그런 건 봤는데. 맞습니다. 그게 자동차에 적용되면은 저거 도색하려면 막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맞습니다. 색깔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걸로 하면 좀 기분에 따라서 막 그날 기분에 따라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자동차여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5위인가요? 5위, 중세 고문 기구를 닮았다. VR 마이크 뮤토크를 뽑아봤습니다. VR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VR을 끼고 뭔가 막 활발하게 게임을 하거나 뭐 채팅을 하거나 할 텐데, 채팅을 이제 말로 하겠죠. 말로 할 때 이제 주변에서는 좀 시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메타버스에 심취해서 막 와 여기 뭐 갱 가야 돼, 야 힐 줘 맞아 힐 줘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해서 자체 노이즈 캔슬링군요. 네. 그래서 입에 이렇게 씌우면은 여기 나간 소리는 이제 밖에서 사람들은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도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막 플레이를 해도 괜찮다. 우리는 원래는 이제 듣는 것만 이제 노이즈를 캔슬링 한다 했는데, 이제 말하는 것도 노이즈를 캔슬해 버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하더라도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는 메타버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4위는 이번에는 랩탑 중에서 좀 신기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레노바라는 업체 듀얼 스크린, 이 아래도 풀스크린입니다. 키보드가 없고 풀스크린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키보드를 아래에 실제로 배치하고 약간 듀얼 모니터처럼 맞습니다. 이제 듀얼 모니터 쉽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 더 모니터를 카페에 막 갈 때 코딩하는데 듀얼 모니터 쓰고 싶다. 카페에 저거 들고 가면은 인기가 많겠는데요? 아주 인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벅스 뭐 맥북만이 아니라 이제 레노바를 들고 가도 입장권으로 쓸 수 있다.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또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에이수스에서 낸 제품인데,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원래 3D 글래스를 써야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에이수스에서 낸 프로아트 노트북은 3D 글래스를 안 쓰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되게 달려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3D 형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뭐 설계 작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도움보다는 좀 신기해서 뽑아봤습니다. 3위, 45초 만에 일본 라멘 뚝딱 관람객 콜린 로봇 정체. 이런 자판기입니다. 기술이 어마어마하냐는 또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뽑아봤습니다. 한강에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한강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뭐 봉지 뜯고 막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터치 스크린으로 띡띡 하면은 알아서 여기 안에 조리해서 이렇게 일본 라면이 하나 나오는 이런 형태의 자판기. 예전에 이제 만우절 때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라면을 인서트하면은 이게 끓어져서 면 막 촥 요리 알아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라면이 나오고, 젓가락도 레이저 커팅을 해준다. 7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영상인데 이게 이제 현실로 구현이 됐다. 2위는 애플에서도 주목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패드, 아이패드처럼 시각장애인분들은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촉각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느낄 수 있게 볼록볼록하게 이미지가 튀어나온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 이게 화면이 바뀔 때마다 저게 점자도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차 화면이 여기 출력이 그대로 되고 있죠. 심지어 이거 좀 한국 회사인 것 같은데요? 보통... 맞습니다. 또 이제 국뽕. 아니죠, 애플이 놀랐다니까. 애플이 잘 안 놀래거든요. 썸네일에 이제 써야겠네. 주식회사 닷. 큰 돈이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전자기기를 접근해볼 수 있는, 이미지도 느껴볼 수 있다면 되게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주는 효과가 날 수 있겠죠. 1위는 변기에 붙이기만 하면 끝, 자동 소변 검사 센서 유스캔을 뽑아봤습니다. 건강검진 한다고 하면 소변 검사 항상 필수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변기에 이런 센서 하나만 달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돼서 되고. 항상 기록을 해줍니다. 소변이 굉장히 많은 건강 정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영양, 대사뿐만 아니라 뭐 임신 여부 이런 것도 즉석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에서 보면은 이제 변을 보면 항상 왕은 매일매일 이제 검사를 해주나 봐요. 그 이런 거를 이제 왕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매일매일 소변을 보면서 내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왕처럼 확인할 수 있다. 기분. 개인적인 1위로 뽑아봤습니다.